먹겠습니다. 네. 갓김치랑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먹어봐. 갓김치도 같이 먹고. 닭 재료랑 같이 먹어, 재료랑. 무슨 먹을까? 어때? 맛있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올리브를 좋아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 그래? 한국식 파스타야, 한국식 파스타. 맞아, 맞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초점 어쩌지? 맛있어? 다 먹어야 돼. 네. 나 요리사인가 보다. 자기 셰프예요. 와, 이 갓김치를 이렇게 하니까 갓김치의 향도 있으면서 올리브 맛도 있고 되게 독특한데 식감이 되게 너무 좋아. 이번에 골목식당이 여수 편이었거든. 근데 여수가 갓김치가 유명한가 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갓김치를 이용한 메뉴를 솔루션으로 해준 거야. 백종원이? 돌고 싶어? 그래, 기다려. 아까 다 먹었어. 귀엽다. I like to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like to love you, love you, love you. 오, 대화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 우리 좋았는데. 어, 그때 여기 앉아서 막 애주 기다리고. 그치, 저기 정장. 맞아. 정자에서 막 뭐 먹고 막.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싸우면 맨날 팔고 생각해서 대나오고 이제 올라간다? 아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 너 왜? 오빠 이제 밥을 싸주는 거야. 이거야? 그러게. 치킨마크니 이거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맞아 인도에선 이렇게 먹어 사람들이 맞아 맞아 이렇게 한번 먹어봐 찍어 먹어봐 맛있어 되게 맛있는 거야 이모가 다 먹어야겠다 우와 삼촌도 다 먹어야겠다 이거는 아직 제약 없어요 아. 아, 너무 귀여워, 우리. 근데 애들은 이렇게 키즈 카페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네. 자연에서 뛰놀이 하는 그럼 맞아 짜잔 그래 우정 옆에 아 괜찮아 여긴 다 개미랑 같이 사는 거야 아빠들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이야, 우리 나 손으로 손 흔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손 흔들어. 우리 간다, 안녕, 이렇게. 우와. 이제 저기서 4개 맡기려 했는데요? 아, 돌아와야 돼. 이제 올 때 힘들죠? 힘들다. 와, 우리 행복이 돌았어, 얘들아.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170. 야, 내년 작겠다. 그러게. 딱 맞네. 잡았다. 잡았어? 자기 진짜 잘 잡는다. 지효 이거 봐. 와, 대박. 지효 동생이야. 어. 아, 귀엽지. 어디? 어, 우와, 소라 잡았다. 우와. 응, 이거 아빠 줘. 엄마도 여기 잡았다. 이거 봐, 이거 봐. 아빠 주자. 엄마는 좀 더 크지? 지유야, 아빠 키 엄청 많이 잡았어. 진짜 많이 잡았다. 지유야, 보여? 걔? 살짝 뿌려만 뿌려다녔어. 우와. 가자. 따끈따끈하지? 진짜 맛있어. 맛있지?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거예요, 김밥은. 네. 차례차례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맛있나요? 네. 자, 한번 앉아서 넣어보세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돌돌 말 거예요. 그래서 눌러요, 눌러, 눌러. 지효도 눌러. 됐을까요? 짜자잔! 어, 이거 돼요, 지효? 짜잔! 먹어보세요. 어때요? 고기도 한 입만 먹어. 고기요? 네. 네, 먹고 싶으면 먹어봐요. 이건 또. 자,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돌돌 말아볼게요. 지금 엄마랑 같이 말아요. 어떤 어린이들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고기 여기 남아있다. 응? 요건 좀 터졌다. 오잉. 이거 다 지유가 만든 거예요. 지유가 만든 김밥 정말 맛있어.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진짜 재밌었어.